자, 반갑습니다. 지금 새벽 4시 걸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걸택시 가격은 30불 들었습니다. JFK 공항터미널 7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캔콘까지 4시간 갑니다. 그리고 올 때는 3시간입니다. 이건 기내에서 준 건데 별로 맛이 없게 생겼는데 먹어보면 진짜로 맛이 없습니다.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짜증났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먼저 주면 우리 이게 다 작성하고 내리자마자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아예 죽어서 내리니까 이걸 또 써라고 하겠구나. 아 진짜 결국엔 다 시간 낭비잖아 이거는. 호텔에서 제일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조금 얘기하고 인차 버스 타고 호텔로 출발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수건 줍니다. 뭐 손 닦으라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짐을 이 사람들이 우리 방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냥 방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호텔 이름은 The Secret of Wine. 그리고 비행기표하고 호텔에 3박 4일 해갖고 1000불 들었습니다. 한 사람당. 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화장실도 있고 이 정도면 뭐 호텔도 깨끗하지. TV 한대 있고 깨끗하죠? 호텔이야? 깨끗해. 그 다음에 여기 딱 나가야 야 여기부터는 뷰가 아주 그냥 끝내주지 뭐. 이렇게 이 호텔 수영장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저희가 좀 더 밖에 나가서 바다. 이제 그만 찍은 거는 누나 매분의 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내 방에서 찍은 겁니다. 날씨는 28도입니다. 여기는 멕시코 캔쿤이란 곳입니다. 하와이를 꺾고 전세계 신혼여행지 1위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가족들끼리 여행하러 왔습니다. 그냥 옷 다 바꿔입고 우리 정신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캔쿤이 좋은 게 음료, 맥주, 뭐 식당, 뷔페 이런 먹는 게 뭔가 공짜입니다. 비행기하고 호텔에 뭐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먹기 싶은 거 맘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조식이 왔습니다. 이건 치킨. 이것도 치킨. 이건 씨푸드 라이스 생선볶음입니다. 이거는 슈림 타코. 이거는 홀피쉬. 여기서 생선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레드 스냅플이라는 생선입니다. 이것도 슈림 타코. 밥 다 먹고 우리는 그냥 호텔에서 놀았습니다. 우리 점심에 도착해갖고 뭐 밥 먹고 어쭈하니까 어디 놀러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수영장에서 하루종일 놀고 바닷가가 좀 놀고 그러고 이걸 놀았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당 65불입니다. 그리고 사진 가지겠으면 사진에는 18불입니다. 전에 뭐 올라왔습니다. 이 호텔이 식당 모두 7개였는데 아까 본 거는 해변가에 있는 식당이고 그리고 지금은 12층에 있는 식당입니다. 12층에 식당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연어. 이건 멕시코 음식인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문어. 이 두 개는 샐러드. 조식은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이거는 소고기 스테이크. 이거는 연어 스테이크. 근데 그냥 그렇습니다. 딱히 맛있다는 거 못 느끼겠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데 저는 그냥 다 안 보고 요거 한 가지 보고 다시 방에 왔습니다. 밤에 바람 좀 부는데 바다 바람이래갖고 좀 시원합니다. 날씨가 워낙 좋아갖고 춥다는 건 못 느낍니다. 여행 둘째 날입니다. 아침은 룸서비스 시켜서 먹었습니다. 미국식 아침입니다. 룸서비스 24시입니다. 아침 다 먹고 교통버스 타고 놀러갑니다. 버스 요금은 1불입니다. 버스 타고 15분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정글 투어라 합니다. 제목과 다르게 뚱딴지같이 바닷가에서 놉니다. 장비 다 입고 출발합니다. 가이드 버트 타는 거 설명해준다. 차 모는 거랑 비슷한데 바다 위에서 더 재밌고 시원합니다. 가이드 따라 한 20분 갑니다. 도착해서 스노클링 합니다. 처음 해봐서 재밌기도 하고 물도 먹었습니다. 바다 밑에 물고기 다 보입니다. 같이 수영도 하며 놉니다. 아쉬운 게 물 밑에서 영상 찍지 못했습니다. 다 놀고 호텔에 왔습니다. 점심은 뷔페 먹었습니다.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야채과일도 있고 스시도 있고 미소수도 있습니다. 점심 다 먹고 다운타운 구경하러 왔습니다. 코코봉고라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클럽입니다. 영화 마스크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뉴욕이나 라스베가스처럼 항상 이런 사람들 있는데 사진 찍고 팁 달라고 합니다. 얘네 분장이 영화 마스크의 주인공 분장입니다. 쇼핑 어디가나 비슷합니다. 열대꼬리, 티셔츠, 모자, 후드티 이런 거 제일 많이 팝니다. 다시 호텔 와서 수영장에서 먹고 놀고 했습니다. 저녁에 점심에 먹던 뷔페 식당 왔는데 뷔페는 아침 점심만 하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메뉴 시켜 먹었습니다. 치킨, 스테이크, 문어, 그리고 이건 칠리안 시베스라고 존나 맛있는 생선인데 존나 맛이 없게 했습니다. 맛이 무슨 잉어 같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런 작은 공연도 합니다.
여행세 짠나 아침부터 룸서비스 시켜 먹었습니다. 라면은 올 때 갖고 왔습니다. 화틀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30분이라고 했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어느 넓 거는 집 라인입니다. 가격은 80불. 넓게 많은데 우리는 세 가지 옵션만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이게 재밌습니다. 이걸 타고 한 10번 다른 곳을 갑니다. 저 사람 뒤집어 달라. 우리 한테 뒤집어 달라. 예! 매해요! 어땠어, 노는 게?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매해요. 어땠습니까? 죽인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다시 오고 싶습니까? 미쳤어. 안 미쳤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게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이건 좀 별로랬습니다. 그냥 한번 롤러코스터 타고 끝입니다. 첫 번째는 차 타고 이동합니다. 놀러 나오니까 사람들 다 신났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영하고 놀고 그런 겁니다. 난 제일 처음인 것처럼 물 타면서 물에 떨어지는 거 기대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물에서 노는 겁니다. 야. Yeah. 와, 아프겠다. 와. 이런 차 타는 것도 있는데 이건 옵션입니다. 다 놀고 여기서 점심도 줍니다. 이건 치킨밥입니다. 재밌게 놀고 호텔 와서 오후엔 또 바다에서 놀고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저녁은 여기에 왔습니다. 아시아 음식입니다.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외국에서 여행하면 첫째 날부터 김치나 미치게 땡깁니다. 비빔밥도 있고 갈비도 있고 샤우더밥도 있고 군번으로도 있고 카레도 있고 라면도 있고 스시도 있습니다. 스시는 내한 것보다 맛이 없습니다. 밥 다 먹고 소화시키러 다음타운에 왔습니다. 쇼핑몰 좀 구경하고 거리를 좀 구경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딱히 살 게 없어서 나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은 뷔페에서 먹고 하루 종일 호텔에서 놀았습니다. 12시에 체크아웃하고 4시에 공항 떠나야 해서 어디 나가 놀지 못했습니다. 뉴욕 가면 추워서 1시간이라도 더 놀았습니다. 음식 하는 것도 있고 춤추는 공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멕시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나면 아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여행 한번 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데 가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으로도 난 더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젠 집 갈 시간입니다. 호텔 버스 타고 공항 갑니다. 7시 15분 비행기인데 10시 30분까지 게이트 넘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 딜레이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시 30분 넘어 출발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몰래 가족들까지 여행 갔는데 진짜 잘 놀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죠. 좋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열심히 휴식도 해야 합니다.